Okay, we're back with Shi Young. Let's go.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비빔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소고기 비빔밥을 먹었고요. 그러고 간식도 먹고 그러다 식곤증에 빠져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씻을 시간이 돼서 씻고 헤매하고 왔습니다. 헤매하러 가서 과일과 과자를 잔뜩 먹고 왔어요.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다시 방에 왔답니다. 커피를 가지고 소야밈! Nice. 오늘 팬사인회는 오늘 팬사인회는 이 호텔 2층인가 3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시간이 남았어요. 준비를 거의 다 하고도 2시간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쉬고요. 무엇을 입을지 한번 패션쇼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전 그런 건 못합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 오늘 이 반묶음 머리와 가장 어울리는 옷으로 입고 나가겠습니다. 약간 귀여운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죠. 배불러. 네, 안녕. 우리는 팬사인회를 하러 가죠? 네네, 저희 팬사인회로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네, 맞습니다. 탑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팬사인회 하러 가고요. 나 너무 이거 후지하게 입었나? 여기 예뻐. 땡큐! 팬사인회 끝내고 올라갑니다. 하트입니다. 하트. 안녕.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그러니까요. 언니가 안 나와서. 언니가 몸 밖을 안 나와서. 맞아요. 제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담이랑. 담이랑의 시간이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맞아,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룸 서비스 시킬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룸 서비스로 스티커 먹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시연 언니가 시켜줘야 돼요. 이번 투어 때는 언니가 시켜주기로 했어요. 누가? 시연 언니 영어 잘해요, 여러분. Of course. 제가 해볼게요. 네. 어떻게 so 하냐면요, good. 여러분들 여기는 아 또... 바로 시킬까 우리? 뭐 시킬까? 스테이크, 시킬까? 햄버거. 이렇게 하면 좀 아쉽지 않나? 그치. 스테이크, 햄버거,
파스타. 아, 치킨 누들 수프 한번 시켜볼래? 아, 치킨 누들 수프 한번 먹어봅시다. 시연 언니, 룸서비스 도전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왜 빨리 안 받으세요? 바쁘신가? Hello? Hi, thank you for holding. May I help you? We need room service. Okay. Hamburger. Burger. Yes. Mm-hmm. And how would you like your burger cooked? Medium rare. Medium rare. Yes. And chicken noodle soup. And steak. Steak. Yes. Filet. Yes, yes. Okay. And it is medium rare too. Medium rare. Yes. Would you want a chimichurri or lemon butter? Butter. Okay. Yes. And. Coke, please. Two coke. So, with your burger, would you want bacon on it? Bacon? Yes, on the burger. Yeah, we need. Okay. Just go with it. This is midnight. 오늘은 공연. 공연을 하러 공연장으로 출발합니다. 로비? 저는 헤어 했고요. 메이크업 합니다. 저는 미국에 뚜레쥬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리허설을 끝내고 오니까 맛있는 뚜레쥬르 빵이, 생크림 빵이 있길래 이거 생크림 소보루인가? 네. 그런 거 같지. 딸기 먹을 딸기 있길래. 딸기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있길래 야금야금 먹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기 딸기 크림이 나가요. 웃기지. 밥을 먹습니다. 지유 언니랑 같이 LA 가오비와 그리고 순두부 찌개, 순두부 칼국수를 나누어 먹어요. 시리얼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밥이 와가지고 짠. 오오오오. 만두 언니 수고해요. 미션 언니 그 양도 있어. 만두 맛있어. 응. 뭐래요? 김치 뭐야? 먹어요. 뭐 먹어요? 이거 뭐예요? 뭘까?
가져갔어? 맞아봐. 몰라? 진짜 몰라? 아니 안 하고 그렇게 주잖아. 아니 안 하고 해. 뭐예요? 뭘까? 아 고, 공? 응. 안 알려줘. 맞을 때까지.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공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살짝만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거 못 들어야겠어. 그럼 같이 있읍시다.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화이팅 하고 올게요. 네 저는 뭐죠? 아 콘서트 끝나고 이제 하이웨이 보러 팬분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Let's go. 루치, 루치, 어카니, 루치아노, 잘가, 루치아노, 코스. 안녕하세요. Hello there. 저는 신이의 발이에요. 오늘 시카고 콘서트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씻고 누웠고요. 이제 자려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이 여러분. 저희는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아직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지. 아 그랬어? 시카고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지금 넘어가는 도시는 조금 쌀쌀하다고 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갈게요. 안녕. 버스에 탔습니다. 이제 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대요. 경치를 구경하면서 슝 가보겠습니다. 공항 도착해서 치즈케이크를 샀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너무 출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핫초코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와방! 와방! 도착했어요. 이곳은 국내야 홀레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 도착해서 짐을 풀려고. 아 짐 푸는 캐리어는 안 보여지고. 이 친구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 언니 언제 가는 거죠? 이거 우리 드림 콘서트 때 레드 애플이라는 브랜드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우리가 또 투어를 많이 다니잖아요. 짐 쌀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네 이렇게 해서 뭐? 와, 예, 브레이시야, 브레이시야. 이건 팬분이 주신 파우치. 여기에다가 여기 시연이라고 이렇게 있어. 시연. 여기에다가 바디 오일, 바디 로션 이렇게 넣어서 왔습니다. 10분 있다가 로비로 와요. 우리 밥 먹으러 가고 왔네. 드디어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뭔가 목욕탕에 욕실을 떠놓고 올게요. 네. 나 안 보이.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는 다 뺐고
저의 콘서트를 책임지는 스웨트롤이 있어요. 이것은 얼굴에 나는 땀을 억제해주는 패드 같은 건데 이거를 제가 모르고 시카고 콘서트 때 안 바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놔두고 이제 스킨케어를 해야 되네요. 빗. 빗. 그리고 얘는 데오도란트. 데오도란트.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얘가 바이바스 건데. 어, 냄새 너무 좋아. 맨날 바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와서 피부염이 약간 생겨서 미국에서 산 약이랑 감기약들. 혹시 모르니 여기 전시를 해두고요. 소식 올게요. 깜짝이야. 이제 세안용품을 꺼내볼 것인데 보이나? 살아있니? 패드?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느낌 뭐지? 그리고 크림 미스트 그리고 스킨 로션 그리고 얘는 스팟 크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클렌징 얘는 아이 리무버 패드 얘는 클렌징 밀크. 너무 대충 소개해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클렌징 패드 이렇게 두면은 스킨케어 끝났어요. 스킨케어 전시할 거 끝났고 전시래. 그리고 혀클리너, 칫솔, 치약 이렇게 화장욕실 화장욕실. 저는 호텔 들어오면은 쉬지 않고 바로 짐을 풉니다. 가연이는 쉬는 편? 네, 가연이는 쉬는 편이에요. 필요할 때 꺼냈어요. 난 좀 부지런한 피 같지 않아? 좋은 거죠 뭐. 얜 립밤이고 성루종 영양제 눈썹 칼. 이렇게 하면은 제품 거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데 쇼파에 던져놓을까? 아니야 쇼파 안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에 립밤을 가져다 놓으면 짐 푸는 건 끝입니다. 아 렌즈. 저는 토탈 원했어요. 알콘 토탈. 얘가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요. 그리고 잠옷. 그리고 아따 어디 보자. 아 예, 얘는 베딩 스프레이라고 향도 좋고 탈취도 해주는 그런 아이예요. 얘를 뿌리 얘가 없으면 나는 친구인 줄 못해. 가연이 거에도 뿌려줍니다. 맞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이 친구는 어? 너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뭔데? 어! 나도 아직 빼지도 않았어요. 얘 말랑말랑한 거 만지고 싶을 때 얘 만지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국가. 그래야겠다. 근데 사실 얘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얘 이렇게 가끔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면 또잉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합니다. 그래서 어디 놔둬야 되지? 아, 여기 놔둘게요. 더러워졌어. 이참에 소개 한번 해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크록스를 하나 구매했어요. 미국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입니다. 호피. 오늘 호피를 마침 입었네요. 이 친구 딱 하나 남은 거 겟해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호피 무늬를 따라 한 거지만 호피의 그 결이 잘 살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유포도 꺼내놔주고. 헐 유포 언니 아직 남았어요? 나 어제 콘서트장에서 하나 훔쳐왔어.
오빠 우리 훔쳐왔잖아 같이. 아 우리 같이 훔쳐왔어. 나 다 먹었는데. 짜마 아주 있어. 그러면 시현이 이거 먹어야 돼. 으크크크캐캐. 이렇게 해놓으면은 짐 푸는 거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밥을 먹으러 이따 가보겠습니다. 안녕. 밥 안녕. 안녕. 밥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그쵸. 네. 우리 또 손 똥땡님이 주신. 아, 맞아. 가방. 저는 얘를 튼살 가방이라고 불러요. 약간 튼살 같아. 자. 아, 여기 호텔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아니, 누르셔야지. 어디로 가? 아, 이제 내려서 밥 먹으러 가신다, 여러분들. 바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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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볼 치고 있어, 지금? 지금 포켓볼 치고 계신 거예요? 질투 나는데? 아, 무슨 건물이 끝이 없어. 저까지 올라가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 따로 타고 간대요. 여러분 동해 왔어요. 미국에서 맞이하는 동해.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들.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어 여기도 난리가 났네요. 역시 너무 한식이 맛있어요. 그리웠습니다. 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알겠어요. 밥도 먹어라. 피크닉도 있어. 안녕 고구마 친구들. Why? Her and her awkward endings. Okay, well, other than that, it's Omnius. Like, comment, subscribe. I'll see you when I see ya. Bye.